디펙트가 날 힘들게 한다. 대외 캐릭터 디펙트로 고정하자. 오늘 대외 캐릭터는 디펙트다. 나만 나갈 수 없지. 개판을 보여주지. 에이야. 아이야. 디. 띠리띠띠띠띠 바로시 MBTI 테스트하면 어떤 성향 나오시나요? 일단 아이는 확실함 키움 밑줄 키움 키움 밑줄 키움 아이는 확실함 INTP INTP랑 INEP랑 그렇게 나오던데 EP가 아닐까? 원래 INEP가 INTP랑 근접하게 나온다대요. 학교에서 할 때는 아 F예요. 학교에서 할 때는 TP 나왔던 거 같고. 그 다음에는 FP였던 거 같고 FP인가 보다. 예전에 할 때는 TP 나왔는데 왜 바뀌었대? 근데 MBTI 검사해주는 사람들 개꿀빠는 거 아닌가? 그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닌가? 꿀 그냥 종이 나눠주고 종이 걷어가고 이게 다 아니야. 혼돈, 서지, 어둠 세 개 다 들고 가고 싶다 진짜. 서지 편향 보자. 첨 매일같이 첨탑 스트레스 고통받고 있습니다. 첨 첨 첨 에너자이저 냉정함 서울지 평양 찌기 빠세 애기 저금통
증폭. 룬피라서 증폭도 잘 쓸 것 같은데. 응의 세력. 대교정. 아예 태풍도 함 오고 갔는데 왜 이렇게 듭냐 진짜. 이제 여름도 끝난 거 아닌가? 언제까지 더울 거야? 아이씨. 역학. 역학만 세게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전기과 디펙트. 서지 편향. 서울지 평양. 애가 8개니까 판 돌아간다. 잘 나왔다. 룬피 평형 완벽하다. 퍼펙트. 디너필, 디넘강. 와호. 아하. 와호. 지금의 조각 모음보다는 구체 만드는 카드가 우선일 것 같은데. 어허. 댐. 하미 21댐을 그냥 쳐봤네. 쓰레기겐. 드루 만겜. 험이 너무 아파요. 30. 아, 메가 크리사 게임 좀 독보로 만들어라. 흑흑. 도움 되는 게 없네. 룬피스 네코 두렵다. 찌개.
허우운동 혼돈 지금 잘 나왔다. 복돌이 스네코네. 대충 복돌이가 살렸다는 짤. 융합 컴파일 드라이버 빙합 뿔거리 룬피엘로 월드는 진짜 아닌 것 같고 돌리 도트 돌리는 딱히 할 게 없네. 글은 먹을까? 증폭이요? 두 장 쓸만하지 않을까? 욕심인가? 그냥 들고 가자. 와우 빌르닝 옵싱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나나나나 응스등 겁나 커. 짱 커. 거대 응수등. 뒤. 내일 첨탑 대회. 예행 연습 할 예정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직접 해보자. 해보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겠지. 대회 열려고요. 내일도 상금 준비해야 되나? 내일은 그냥 구독권만 부릴까? 구독자한테 구독권 못 부리잖아. 망겜이네. 토요일에는 연습으로 할 거라서 그냥 당일날 있는 사람 대충 받으려고요.
8명은 채울 수 있겠지. 아니다, 9명 채워야지. 강화할 만한 게 없네. 터보? 그냥 9명 몰아넣고 최고점이 1등. 동일 시드로. 최고점이니까 승천의 자유. 인데 이제 최고점이 이기니까 알아서 높은 승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여기서 그 세세한 부분들 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한번 돌려보고 정하는 게 쉽고 간단하지 않을까. 승천 점수가 엄청 커가지고. 근데 못 깨는 거보다는 승천 낮춰서 깨고 점수 더 먹는 게 이득이죠. 못 깨면 말짱꽝이지. 시드가 졸라 어려운 시드 걸리면 슬린이도 할 만하지 않을까? 그날 엄청 매운 시드가 걸리는 거지. 아니면 그날 참가한 신청자들이 슬린이면 이길 수도 있어. 버퍼 아니면 유성 타격. 1뎀 특. 버퍼 뺨. 승천 20은 승률이 낮으니까 승천 17 요 정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20은 쌓고 힘을려도 100% 못 찍잖아. 재시작 금지하긴 할 건데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세부 규칙 정하려고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뭐 하면서 정해봐야죠. 눈 헤어 퀵이 1등상. 내일은 준비 버전인데 줄거 있나? 문상 5,000원 줄까요? 1등상 눈 헤어 퀵이. 이펙트. 서팀키.
단단다라단단단단. 메가 크릿한테 키 좀 주세요 하면 몇 개 주지 않을까? 새 팀과 게임 슬더스를 드려요. 슬레이더 쓸까요? 룬피 평형. 승폭은 쓸 일이 많네. 나우러 선물이면 벌칙이잖아.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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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마우러 감상 문제출. 너무 끔찍하다. 아야야. 아야야.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라우어 vs 마우러면 어떨란가? 야, 쓰레기들아. 아, 왜 안 죽어? 왜 안 죽냐고. 야. 거지 같은 게임. 진짜 개똥 게임이다. 아, 제발요, 진짜. 님. 소환 그만하시려구요. 스지블루그. 박대리 충전. 위장 크림. 디노미약. 디상필. 좀 이상하게 플레이한 것 같은데. 아,
잘못해서 캐릭터가 이상한 거겠지. 아이스크림. 최대 체력 25부터 시작해서 클리어. 잘 되는데. 아, 더워. 현두비 허접들. 어둠, 어둠이라도 있어야 딜 나올 텐데, 어둠 넣으면 또 덱, 지금도 템포 느린데 더 느려지겠지. 아, 이거 약간 덱이 돌이킬 수 없다.
흠이 이게 뭐시오? 빡세네. 이번에도 못 깰 것 같은데. 으아, 이걸 맞는. 이주시전 어디 갔냐? 여깄네. 어우, 집중이 안 되네. 지키님. 흠. 흠. 왜 그게 거기 맞아요? 까마구 힘 낮아서 손버간에도 충분히 잡을 수는 있겠다.
근데 얘네들이야 참나 저 아이 증폭 이거 하나 지원해야겠다. 아닌데 아 예. 증폭은 죄가 없지. 디펙트가 죄가 있지. 증폭은 계속 도장 유지하고. 심장 못 깰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걸 와 54층 멤버십 카드. 인공물 속도 포션 하자. 내 힘 힘을 잃어버린 D. 빠지지가 않았다. 버퍼 살살 녹는다. 힘 마이너스 3. 흠이 예. 아이구야. 체력 40인데 어떻게 이기지? 그건 디펙트한테 물어봐야 되나. 단타 굿.
헐. 잠깐만, 버퍼를 왜 안 썼... 근데 막을 수 있긴 하네. 아, 근데 버퍼 지금 쓰는 게 맞지. 저 안 쓰면 언제 쓰려고. 증폭 노는 거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단타! 다행이다. 단타다. 아잉? 그냥 잡았네. 허우 접색. 아니, 무수유물 하나 들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진짜 쓰고 했잖아. 심장 입장에서 디펙트가 치트 아닐까? 왜 이렇게 힘들었지? 뭐 때문에? 판도라 망해서? 판도라 망해라. 근데 기간 만료돼서 아이고 리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미 감사합니다.